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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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분이신 네. 거죠? 저희 친구 아삼이라고 해요. 아삼이. 아삼입니다. 아삼입니다. 반갑습니다. 27살. 메타버스의 회사. 한국 남자를 내가 데이트를 하게 해주려면 그래도 한국말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될 텐데 한국어 공부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로 지금 회화가 가능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오, 잘하시네. 드라마 보고 한류 드라마 보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내가 말하면 대충 알아듣고 간단하게는 할 수 있는 정도. 거구나. 그럼 남자분이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데이트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일본에서는 보통 여성분들 결혼을 언제쯤 해요? 혹시? 25, 6, 7. 한국에서는 진짜 30대에 결혼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일본에는 아직도 굉장히 빨리 하는 추세네요, 한국보다. 오, 좀 더 빠르네요. 대부분 일찍 하는 거 같더라고. 일찍 하고 보수적이에요. 왜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 밑에. 그래. 아이고, 다 거짓말이야. 그래. 드라마는. 다 현빈 뭐 이런 분들 찾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예전에 배용준 형 나왔을 때. 그래. 용사만 나왔어. 용사만 나왔어. 한국 남자들 다 결련가 용사만 줄 알고 왔다가 사람. 용사만 들이 없어. 에이, 다 심하게, 에이, 잔넨 낚아라. 다 유감스럽다고. 韓国 ドラマを見てて、その日本人の男性と韓国人の男性だと韓国人の男性の方がすごいお姫様扱いしてくれるイメージがあるから、一度は経験としてデートしてみたい。 한국 남자는 일본 남자랑 다르게 여자한테 좀 더 뭔가 공주처럼 대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다. 그거는 있지. 어? 우리 흔하게 문 이렇게 잡아주잖아. 그리고 혹시 주운 줄 나간대, 일본 남자들은. 아사미가 드라마를 보고 제일 놀랬던 게 드라마지? 고기도 구워주고 뭐 그런 이런 하잖아, 모습을 우리. 보고 드라마를 보고 너무 놀랐대요. 저런 거에 놀랬다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신발끈 이런 거 묶어준 적 있어요? 가정하게? 없어. 그거는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한국 남자 인기 많은 거야. 한국 남자는 다 매주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잠깐 해주는데 이게 길게 안 하잖아. 몇 년 해? 안 하잖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에이,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 가다가 야, 날씨가 약간 낮에는 따뜻했는데 밤에 약간 쌀쌀해졌어. 그거는 해줘야지. 벗어줄 거야? 근데 본인도 되게 추워. 엄청 추워. 어쩔 수 없지. 형무는? 전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태원 클라스는 박서준이고 사회도시장 현빈 씨잖아요. 송강 차은우 뭐. 박서준, 청빈. 누가 인기 제일 많아요? 박서준. 아, 박서준? 본인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박서준 나는 멋있어요? 이태원 클라스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이게. 나 살면서 박서준 같은 남자 본 적 없어. 드라마에서. 그러면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신체가 작고, 예사시고, 어떡기는 하는 사람. 아, 이거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네? 한국 남자. 키고 몸이 좋아요. 아 드라마잖아. 드라마가 다 망쳤네. 그럼 싫어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야? 야 이게 중요해. 미소년 싫어요. 아니 거짓말 이거 완전 거짓말이야. 이거 다 그래. 미소년 스타일. 넌 왜 네가 발끈해? 아니 왜? 나도 미소년 스타일이니까 왜 발끈해? 왜? 미소년 대표야? 아 지금은 중년인데 너 저런 사람 만나고. 아담이는 진짜로 싫어하더라고요. 아이돌みたいに 顔が 白くて 華奢な人は 하얗고 여리여리 아마리 철인데 한마디로 연하의 그 귀여운 그런 이미지는 그냥 다 싫은 거네. 아, 애 같은 같은 이미지가 싫은 거야. 너무 말라. 좀 듬직한 스타일을 좋아하나 봐요. 그 근육이 있고 몸이 좋은 사람 좋아한다고 했어. 진짜 본인이 또 흥분하죠. 듬직하면 나네. 아, 듬직한 건 추성훈 김동현이 토탑이지. 나네는 뭐야? 나네는 나다. 그럼 남자친구가 생긴다 아니면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어떤 데이트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가와저에게 라면 食べたい. 아, 라면을 먹고 싶다, 한강에서? 콤비니 노마에 라면 또 이스루. 이스루? 그거 어디서 봤어요? 에? 한국 드라마 전부. 아, 다 드라마. 다 드라마 잖아요. 드라마 다 드라마. 저 반포자리 깔고. 늘 여기서만 찍어요. 늘 반포적이. 사람 엄청 많어, 뭘까?
또 한국에서 가보고 싶은 곳 있어요? 한국 드라마에 나온 거. 다 드라마. 가고 보고 싶어요. 아, 한국 드라마에 나온 곳들을 가보고 싶다. 오케이. 아, 너무 한국 드라마 같이 계속 생각하면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키 크고 체격 좋고 다정다감한 스타일의 박서준 느낌이 나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최대한 이상형을 찾아서 데이트를 시켜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코 찾아주세요. 와,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냥 배우가 돼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찍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맞아. 미모가 되시니까 네, 그러니까. 드라마를 찍으시는 게 빠른 것 같아요. 제일 빨라 그게. 아, 이거 진짜 이거 남자 나오는 남자도 부담스럽겠다. 그러니까.